자, 저번에 이어서 아라마루 2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약 1년 반 전쯤에 이제 악발이라고 해서 인도 가비알이 국내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단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 가비알이 지금 여기 사진을 본 것처럼 성체가 되면 4에서 7m까지 커지는데 좀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좀 특이하고 못생기기도 했지만 여기 있는 악바리가 지금 좀 성장을 했고 이제 사람들 이제 사육사분이랑 좀 친해져서 좀 가까이서 먹이도 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황 겸 다양한 것도 보여드리려고 2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사진 찍어야지. 오 마이 갓. 부끄러워. 잠깐, 사육사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우와,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는데? 우와, 아프리카 페어인데 진짜 크네. 쟤네 뭐 하는 거냐? 아하하하, 귀여워. 아, 여기는 진짜 그 맹그로브 숲 있죠? 그걸 하나를 재현을 그대로 해놨어요. 안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데 바보 종류인 것 같습니다. 어, 틸라피아도 있네. 어, 저기 있다! 악바리야! 악바라! 악바리야! 야,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너? 이야, 이제 바로 가서 사육사님 만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악바리. 자, 들어갑니다. 이 아쿠아리움에 오면은 이 뒷공간이 제일, 우와, 뜨거워. 여기 여름 날씨네. 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지금 에어쇼를 하고 있는데, 우와, 저기 있다. 우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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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와, 대박. 아,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악어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 이게 밥 먹으려고 막 왔는데, 와,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행기 에어쇼 때문에 도망갔어요. 우선은 파쿠라고 하죠. 여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저기 뒤에, 와, 타이거 쇼벨. 오, 피라루쿠 온다. 자, 민물의 제왕 피라루쿠 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야, 얘 진짜 대박이에요. 어우, 제대로 나온다. 머리가 엄청 딱딱한 골털 어묵입니다. 제가 이만한 거 들어봤는데 실제로 너무 무거워서, 와, 놓칠 뻔했던. 가만히 있어도 되게 힘듭니다. 다시 재도전합니다. 얘가 전과 다르게 진짜 엄청 많이 컸어요. 우선은 지금 밥 시간이라서 밥을 먹이고 나서 좀 질문 좀 할게요. 우와. 보시면은 이빨이, 아래 이빨이랑 위에 이빨이 수십 개씩 있나 보네요, 얘가. 우와. 국내에 딱 한 마리 있잖아요, 맞죠? 진짜 생김새가 특이한데, 제가 1년 반 전에 왔을 때는 얘가 크기가 요거에 지금 반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핀셋 피딩도 굉장히 잘 되고, 사육사님이 이렇게 위로 유도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받아 먹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 있는 거 먹어. 끝에 있다.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되게 가느다란 롱로즈 가. 롱로즈 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요. 얘는 지금 몇 살 정도 됐죠? 2살 정도 넘어가는 수컷이고요. 수컷이에요? 오. 애기 5살 정도면 아직 한 5년 정도 될 거지. 그 5년 뒤면은 얘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수컷이 이제 성체가 평균이 4미터 정도 되고, 네, 최대 기록은 10미터까지. 와. 지금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얘가 이렇게 스스로 사냥해서 먹기도 하나요? 그 저희 물고기 사료 대기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저 친구가 잠수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으로 네. 이 친구를 사냥하고. 아 실제로요? 네. 와 사냥 본능도 있구만. 네. 저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꼭 옵니다. 아 배가 덜 찼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 활성도가 좋은 거 봐서는 100% 적응을 한 것 같고 사육사님들이 이렇게 매번 똑같은 시간대에 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얘도 그 시간에 기다리고 사육사님이 들어오면 막 달려와서 받아 먹습니다. 신기하죠? 저 테라피는 깨알같이 귀엽네. 제 옆에 와서 항상 얻어먹는 것만 돼도 전에는 너무 사육사님을 싫어해서인지 오자마자 막 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너무 착하게 잘 받아 먹으니까 좀 정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5m 막 3m 이렇게 커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싸너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비알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 딱 한 속에 한 종만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친구가 유일무이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뭐 먹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미꾸라지랑 양미 그리고 오징어 이렇게 섞어서 드려고 하루에 얼마큼 먹나요? 저희 친구 지금 미꾸라지 한 5마리 정도에 양미리만 볼 때는 4마리 아 4마리 참고로 얘 이름은 악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놀러오셔서 한번 많이 봐주세요. 아 미안해 고프로 치울게. 야 지금 밖에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아 이제 배가 부르구나. 악바리가 그 관람동선에서 가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잘 때 어디서 자요? 이 친구 여기 있어. 여기 지금 나무 뒤에 있는데 숨어 있어. 아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맹그로브 숲에서 따라왔고 이런 걸 만들어왔는데 그쪽에 숨어 있으면 저 친구 동생이 있어서 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나무 뒤에 있거나 저기 맹그로브 쪽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동성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악발이 항상 여기 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냄새 진짜 단 1도 안 나고 정말 따뜻하게 되어 있고 청결하게 되어 있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악발이가 어느 나라에서 왔죠? 저희는 태생은 인도에서 온 악발이 일본에서 알겠습니다. 아, 악바리 너무 잘 기르고 계신데 언제부터 악바리랑 함께 하셨죠?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어쨌든 악바리 잘 입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아라마루의 마스코트 바로 휴비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라마루의 또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그 친구 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 친구와 물범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김성민 사육사로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슈벨 바로 들어가면은 좀 많이 친해졌나요? 네, 저랑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조금 네. 아, 네. 아,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자, 들어가 볼게요. 야, 슈벨은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와, 들어오자마자 온다. 오! 허! 클래터링 한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지금 제 머리를 이제 흔들고 있더니 인사를 해주네요. 지금 인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구예요? 네. 아라마루에 있는 기는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한테 사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육사님한테 하는 거는? 일단 그리고는 클래터링은 또 감정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아, 예. 기분이 좋을 때, 화가 날 때, 신날 때, 즐거울 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클래터링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클래터링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아. 아마 밥이 좋아서 아. 지금 이제 밥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클래터링 하는 걸 거예요. 밥 달라고. 아
아, 이거는 미꾸라지죠? 네, 미꾸라지 먹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익숙해졌으니까 미꾸라지를 먹고, 원래 야생에서는 페어라고 하죠. 폴리테이스나 아니면 아프리카 페어는 페어하는 친구들을 페어라고 하는데 그런 네. 페어를 잡아먹어요. 아, 야, 지금 눈빛이 살아났어요, 지금. 지금 배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신기하죠, 여러분들. 오, 야, 핸드폰 먹는 거 아니다잉? 제 핸드폰 쳐다봤거든요. 와, 지금 사역사님이랑 굉장히 지금 친근하게 잘 하는데. 우와. 오요. 오요. 야, 그냥 삼켜버리네요? 네, 쉽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먹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래서 우와. 소리 들어보면은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와, 이게 살아있는 공룡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 슈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프리카 페어를 먹으니까 서식지는 아프리카겠네요? 네,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예요. 네, 아프리카 늪지대에 살고 있어요. 와, 안녕. 지금 배고프구나, 너. 저도 한번 줘봐도 되나요? 네. 손에 한번 올려줘 보면 되죠. 오요요, 살아 움직인다. 오요요, 살아.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저 거짓말. 아니, 장난친 건데 진짜 살아있었네. 이거 먹어봐. 아야야, 아야야. 야, 얘가 안 물고 살짝살짝 해요. 살짝살짝. 와, 손은 이거 안 해요, 얘가. 네. 야,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저 저번에도 오고 했지만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얘 하루에 많이 먹겠네요. 몇 킬로 정도 먹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체중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50g에서 300g 정도 먹고, 겨울엔 더 추우니까 살이 쪄야 되니까 더 많이 먹고 그래요. 아, 자. 아야, 야, 이거 내 손이야, 내 손. 근데 안 아파요, 안 아. 얘가 일부러 안 아프게 무네. 착하다, 슈빌이. 이 슈빌이 왜 슈빌이냐면, 이게 구두를 닮았다고, 부리가 구두를 닮았다 해서 슈빌이고, 보면은 이제 눈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무튼, 공룡의 후예인 슈빌 친구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이제 설명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꽁치 너무 귀엽다. 야, 아까 클래터링 말고 또 다른 것도 하나요? 아마 밥을 저쪽에서 주면 네. 날갯짓을 하기도 하고요. 아. 한 이틀 전에는 밥을 먹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요? 네. 아, 발 담근다는 네, 거죠? 네, 발 담그고 세수하고 물 마시고 하는데 그거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아. 밥 먹고 난 직후라 조금 손을 들이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물려고 이렇게. 오. 직후여서. 아, 그냥 먹이 반응을 하는 건가? 네. 자, 안녕. 아, 얘가 저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우와, 얘 눈을 감고 약간 느낀다. 와, 진짜 부리가 엄청 큰데 저도 한 번만. 안녕. 너 내가 하니까는 진짜 싫어한다. 참는 게 느껴진다. 눈을 깜빡깜빡하네. 지금 보면은 날개를 피면 2m가 넘는다 하고요. 지금 날개를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쁜 날개인데, 여기에 날개 하나 떨어져 있으면 가져가 싶은데 날개는 안 떨어지나 보네요. 아, 이거예요? 날개깃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떨어지더라고요.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나눔하겠습니다. 슈빌 나눔합니다. 안녕. 나가서 이제 그 설명회 잘 볼게요. 이제 갈게. 안녕. 안 따라오네. 밥 달라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안 따라오네. 오, 날개짓. 이야, 날개피가 엄청 크네. 와. 와, 뭐야, 쟤. 야, 날개피가 진짜 2m가 넘네. 저도 설명해 봅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역사분 나오실 건데, 이제 다양한 슈빌의 행동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와. 사역사님 등장. 자, 이제 슈빌이 봤어요. 오, 엄청 잘 먹네.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회 진행할 사역사 김선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단 한 마리 저희 아나바루 아쿠아리움에서만 보실 수 있는 슈빌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별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공룡의 후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공룡과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실제로는